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지 않는 일,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요. 그래서 계속 어떤 때는 일이 막 꼬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뭐 저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는데 오해를 받는 그런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가 좀 그런 거 못 참으신 분들이 있죠. 막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그런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나하고도 상관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 삶의 고난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 나의 그런 어떤 인생, 이런 것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오해받는 일, 억울한 일, 뭐 삶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에 그것이 큰 불행과 더 큰 파멸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거기 이제 주민하고 어떤 그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굉장히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가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을까? 우리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엽이라는 우리나라 유도의 간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그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구의 개성고등학교 출신인데 마음을 바꿔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100연승 이상을 한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세계선수권에서도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따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올림픽이 있기 전에 올림픽에 나갔는데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꼭 내가 서울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정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다 모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지도자의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어떤 그 우리나라 체육계나 뭐 문화 예술계 이런 쪽에도 그런 게 많죠. 굉장히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관계들이 아주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보니까 학연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나 학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좌절을 겪고 어떻게 했냐면 이 지도자의 길에 떠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몽땅 망했대요. 그리고 이혼도 하고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다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를 악물고 운동할 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서울대학교에 경호학과 이제 교수가 돼서 자신의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역전 또 삶에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가서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나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창세기 45장에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고 극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어졌던 이산 가족이
22년 만에 다시 만나서 감격적인 그런 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6.25로 인해서 남북이 갈려지고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전에 금강산이나 이런 데서 이산가족 만나면은 얼마나 눈물바다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22년 만에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이 요셉이 태어나서 아버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어떤 자식을 특별히 너무 아끼게 되면 다른 자식들한테 상처가 되고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시기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가져오게 되죠. 이 야곱이 바로 이제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와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면서 꿈자랑을 하니까 형제들이 그 마음속에 이 동생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목축업을 하고 그때 양과 소와 이런 걸 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멀리 집에서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형들이 어떻게 돼? 저기 꿈꾸는 저 녀석이 온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작당을 해서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이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려갔으니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 핸섬하게 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옷을 자꾸 늘어지는데 그 옷을 놔두고 도망쳐 나왔더니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아니 종놈인 주제에 그것도 히브리 종놈이 경호실장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의 변명이나 이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어떤 정당성을 증명해 줄 그런 길도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정말 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던 애굽, 오늘날이면 이집트인데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고 그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 또 그 애굽 땅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자기 부모 형제들이 이제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형제들을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난 형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 벌벌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내 인생의 미래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어쩌면은 오해를 받는 일, 억울한 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인생의 그런 안 좋은 일, 내가 이런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인생은 불행하고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나의 오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이 요셉을 유혹해놓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자, 거기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떨었죠.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보냈는데 아,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그 나쁜 여자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갖겠다고 이러면서 그 막 사무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 보겠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자,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했다, 보디발의 아내가 했다 하면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삼고 인생의 그것을 전환점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호강하며 어려움을 모르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돌아보니까 어때?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해가지고 형들을 혼내게 있는 것도, 아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내가 또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나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회개했어요. 아 정말 내가 나만 생각했지 형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과 형제들의 그런 가족의 사랑 속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런 이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안 좋은 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여러분에게 찾아온 질병, 고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여러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런 삶의 문제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지도 않고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지옥이 있고, 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은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 기회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 인생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입어서 더 놀라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지금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의 인생, 영혼, 삶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보디반의 집에서 인정받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였지만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고통스러운 일, 이런 억울한 일, 왜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 밑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던 나에게 아무도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을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7살에 주신 그 꿈이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되려는 그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애굽에 있었 아니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11별은 형제들이고 곡식단 11개가 절한 것도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한 건데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가 11번째인데 절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도 총리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고 모든 형제들이 절하게 되는 이런 일은,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알지 못했는데 나를 연단해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게 이런 일을 하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 후손들의 세상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래서 세 가지,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나를 쓰시려고 했구나.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려고 했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여 두시려고 이랬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 고난과 삶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까닭 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귀하게 들었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바로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런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는데 너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뭐 정말 너무 절망을 하는.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걸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걸 생각하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 뭔 죄를 많이 지었거나 조상이 잘못했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이 자식이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회초리를 들여서 때리고 징계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할 때도 있지만 꼭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내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내가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그걸 그 문제만 집착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하면서 한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얼마 전에 그런 책을 이 내용을 읽었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뭐냐 43살 먹었는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러니까 이제 43살이 돼가지고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이제 됐어요. 큰애가 중학교 다니고 작은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뭔가 자기가 그 계획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펼치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하고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파킨슨 병이라는 거.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의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이 파킨슨 병이 앞으로 걸린 사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걸 쭉 다 아는데 자기가 파킨슨 병을 걸리니까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의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대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생긴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달간 그렇게 있으면서 너무 이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달간 누워있던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심한 병이 걸려서 자기는 처음에 몸이 아플 때 혹시 내가 루게릭병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랬으면 내가 더 나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파킨슨 병은 그보다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이제 하면서 그때 이걸 썼을 때 그분이 12년이 돼가지고 썼는데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지금도 자기가 나이가 60이 못 돼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을 고쳐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걸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연도 하고 치료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신,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어떤, 내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불행 같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랬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낙망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그것을 여러분 깨닫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럴 때 자신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던 내 인생을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바르게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바르게 살아왔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고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막 그런 어떤 굉장한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지요. 더 커요, 그게. 근데 얼마나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해서 그 집에 축복을 가져다 줬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나 배신감, 이런 것들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왜 내가 애굽에 팔려왔는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인생 역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도 우리가 보면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신대요.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그런데 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또 좋아하는 말씀, 제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가슴 아픈 일,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됐지만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늘 고난과 삶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내가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 이제 난 틀렸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 여러분 그러면서 낙심하면 돼.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지금도 너무 좋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부모님 밑에서 집안의 형제들과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했냐? 아, 부모님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는 외톨이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어떤 인생과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솔직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러지만
이러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의 인생의 위기,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신앙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주 뭐 잔머리 잘 돌리고 인간적으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몇 수가 높은 사람 밑에서 머슴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그래도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더 이런 꾀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용당할 때 그때 어떻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질병,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쓰시고 나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인생의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 시편 기자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됐다고요? 유익이 됐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고난당한 것이 자기의 유익이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이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은 여러분 어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만난 이 고난, 이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빚어가지고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만복이 그런 대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다 그냥 고난도 없이, 삶의 어려움도 없이 우리는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해서 갔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고 얼마나 삶이 먹고 사는, 이거 사느냐 죽느냐 힘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일을 만났잖아요. 나중에도 또 이런 일을 만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그릇이 되지 않는데 축복을 주면요, 하나님을 멀리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꼭 먼저 삶의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기름 부은 반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 요셉도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영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전화 이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